자, 이렇게 수련해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숙소까지는 제식 훈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앞으로 가! 자, 왼발, 족발, 닭발, 교발, 란스! 튀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교관님은 왜 벨트가 없어요? 바지 왜 이래요? 교관님 혼자 튀려고 목걸이 하고. 이건 뭐예요? 검은색이네? 본 교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전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니 근데 우리 담임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 담임 닮았어? 잘렸잖아. 야, 해고당했잖아. 위장부야! 취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어!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관입니다. 왼발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우야무! 하나, 둘, 셋! 자, 스팬 누구야? 우주환이요. 우주환입니다. 입소하기 전에 여러분들 소지품 검사가 있겠습니다. 진짜! 자, 술, 담배 있다면 자진해서 앞으로 내밀면 이 교관이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현현우, 가방 검사. 가방 안 들고 왔는데요? 본 교관, 못 웃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음 사람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두혁 학생 소지품 검사. 저희 아빠가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고 친구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챙겨주신겠어요. 뱀술입니다.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저희 방으로 오세요. 에이, 같이 먹자. 웃겼으니까 통과다.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근데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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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빠가 아끼는 건데. 아빠 들려야겠다. 아, 저는 제가 테니스 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테니스 연습하려고 테니스채. 자세 한번 잡으면 테니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딱히 별거 없고요. 가기 전에 애들이랑 베개 싸움 하려고 베개 갖고 왔어요. 한번 떼실래요? 야 이 놈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야 너희들 내가 다 애완동물 키운 거 알지? 지금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애완동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담아왔어요. 여기 가방에. 야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나와야 될 것 같아. 산책을 뭐, 시켜야 돼가지고. 보여줘. 피피야 나와. 어디 갔지? 피피! 아 삐삐 어디 갔냐 근데? 어디 갔어? 아니 삐삐 어디 갔냐 묻잖아요 지금. 삐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위치. 자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은 소지품 검사는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의 꽃 장기자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는 시간을. 이런 얼마나 장기자랑이에요? 벌써요? 지금 저희 영상이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3분 정도 나왔어요. 더 지체되면은 안 돼요. 그럼 바로 가야지. 그럼 갈 수 없다. 가자. 자 환복하고 강당으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당이야? 강당이야? 여기는 강당입니다. 따라하세요. 여기는 강당이다. 아, 강당이다. 강당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기자랑을 제가 한번 지목하는 사람이. 야, 눈 맞추라. 황현호, 준비한 장기자랑 시작해봐. 형님, 제가 농구를잖아요. 그렇지. 농구로 드리블 하는 거를 장기자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구는 어딨어? 본 교관은 못 웃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 교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천사가 될 수도 있지. 성인데 이러면 악마가 될 수도. 자 다음 신승호 준비한 장기자랑. 교관님 그래요. 저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장기자랑 맛을 야 하드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관님 하나 뽑으세요. 뽑고 여러분만 보세요. 보여주세요. 오 다 외우셨나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넣고 진짜 이제 섞어주세요. 그래도 저는 맞힙니다. 너 어디서 배워왔나봐. 자 여기서 교관님 깃발 한번 넣고 아 그래서 위에 있는 하드는 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줘. 야 이거 뭐야? 다 싸네. 거기서 가서
아, 나 진짜 바보야, 바보. 어, 아, 왜 그래? 아, 네. 아, 선생님. 그래, 뭐 지환이 준비한 거 한번 해봐. 혼자 하는 장기자랑이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이렇게 뭐? 단합된 모습으로 탈군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단합된 모습. 우리 이때 연습했던 거 알지? 점핑! 예! 점핑! 예! 에브리바디! 아, 이거 재미없어. 야,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아, 재밌어. 야, 던져. 야, 재밌어. 아, 왜 하자고 한 거야? 야, 이걸 왜 하자고 한 거야? 아니야? 뭐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너가 날아가는 게 안 잡혔어. 다시. 무슨 소리야? 아이고. 어느덧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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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번 시간은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못한 게 있었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교관님은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까꿍. 한 번 시작하세요. 현웅이 한번 고백할 게 있나? 준비 안 해왔는데요. 교관님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아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목욕탕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온탕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온탕에서 오줌을 쌌어요. 40대 아저씨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야, 여기 이벤트탕 좋구나 하면서 얼굴이 막 비비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가 다 끝나고 버스에 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보관님들이 잘 가 이러고 이제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따뜻하게 뻑큐를 했어요. 보관님에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뻑큐 할 거야? 이번에 해야지. 이렇게 자기의 정말 잘못된 거를 뉘우칠 수 있게 고백하고. 아, 진짜? 아, 진짜? 누구야? 뭐야? 아, 너잖아. 아, 교관이야. 아, 교관님 아니야? 고백하겠습니다. 아, 그래, 진짜 맞나? 아, 제 고백은 이거예요. 야, 무섭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의 시간, 고백의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따라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 시간을